아까 방송하는 데 있잖아요. 무식한 년 하나가 와. 무식한 언니가. 어머, 하트가 두 개니까 짝퉁이네요. 이러는 거예요. 대가리 무슨 슈야? 아우, 뭐야. 그래갖고 순간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뭘 주문해야 그랬는데. 그 백화점 오픈런 가갖고. 근데 이제 다행히 또 아는 사람이 두 개면 블랙라벨 높은 거라고 했어. 진짜, 뭐야. 근데 그때 약간 재밌었어. 가갖고,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 갖고 가고 있는 거야. 일단 너무 긴박한 거야.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? 아니, 딱두 개가 나와 있는데, M과 R 딱두 아니 장이 나와 이거 있더라고. 남색은 없었어요? 약간 남색 있었죠? 아니요. 그럼 뭔 색깔 있었어요? 이미 다 거덜이 났어. 거기가 매장인지도 모르게 싹 쓸어갔어, 사람들이. 그 하나씩 남아있는데, 언니가 M 사이즈라는 거야. 근데,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, 작아요. 다람쥐 옷 같은 M 사이즈가. 이거 개옷인가? 이게 맞는다고? 그런데 팔을 한번 쓱 넣어봤는데, 어머, 안 돼. 그래갖고, 그거를, 예, 진서야, 네가 M자 잡고 있어. 내가 라지를 잡고 있을게. 그리고 잡고 있는 거야. 사람들은 이제, 막 와갖고 없으니까 막, 우리 거를 막, 사나 안 사나, 내려놓나 안 내려놓나, 막 이렇게 보고 있어.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. 그거 막 이렇게 보고 있어. 근데 언니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. 그거 어떡하지, 어떡하지 하다가, 직원이 M 사이즈가 이번에 워낙 작게 나와갖고, 라지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대. 그래갖고, 라지 사왔지. 어머, 그러고서는 그 M 사이즈 내려놓자마자, 백화점이, 그 뭐였지? 한큐 백화점인가? 아, 나는 그래. 이거 꼰대 까르송이잖아요. 아까 그 정말 말 듣고 이게 그 진짜 꼰대 까불래 이런 건줄 저기요. 알았어. 내가 어저께 아기생 때 너이키 하나 사줬거든요. 네? 나이키 친구 너이키. 그런 게 있어요? 아, 저기 재래시장이야? 재래시장에 많지만. 프리머스 갔는데 거기 이제 뭐 하러 갔는데 거기 어머 잠옷으로 걸려 있는 너이키가 너무 이쁜 거예요. 어머 잘때 보면 이쁘겠다 싶어 갖고 어머 이거 얼마예요? 그랬더니 얼마래? 그러고 어머 아기새 좋아하겠다 싶어 갖고 나저 갔는데 나이키가 두 개가 다 아, 이렇게? 뿅뿅 되는 거예요. 그래갖고 하자마자 아기새한테 야 이쁘지? 이랬더니 멀리서 보고 어 이쁘다 이러면서 내 줄라고 샀나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입었더니 애가 가자 표정이 너무 쉬운 표정인 거예요. 그러니까 네 표정이 왜 그런데 네 자아가 생겼네. 야 이거 짝퉁이잖아 이러는 거야. 너무 티나는 거 사줬다. 그러니까 내가 야 누가 짝퉁이라는데 야 이거 나이키가 두개 있는 거 맞냐 그랬어. 진짜? 왜요? 그게 있는 거 나이키 소시 브랜드라고 따로 있대요. 그럼 진통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진짜예요? 진통인가? 내가 옛날에 뉴욕가에서 사다 준 슈프리마 정도로 우기네. 슈프리마. 아, 두개 있어요? 너 죽이는 거본 적이 없는데? 맨날 이랬어. 아니, 내가 골라도 잘 골랐대. 안목이 높다니까, 내가. 아니, 보세오 가게 파는 잠옷 사온 거라니까요. 난 4개짜리도 봤대. 난 4개짜리, 나는 닌자가 그 칼 던지는 것줄 알았어. 자기도 10만 원 주고 샀대요. 어머, 나는 짝퉁 입고 19,000원 주고 사온 거야. 진통인가 보다. 언니 거기 갔나 보네. 그 편집샵처럼 파는데. 내가 편집샵도 모르는구, 뭐, 축구인 줄 알아요? 뭐 어디서 산 거예요? 프리머스! 오키도 하나 샀는데. 언니 그거 기억 안 나요? 이 신발 저도 너무 좋아서 신잖아요. 그럼 이거 태국 갈때 신어야겠다. 그거 사서 태국 신고 갔다가 동서남북으로 그래요. 신발 산건 이유가 있다니까요. 그래 그 집에서 샀다니까요. 찢어졌어. 아,
어머. 한번 자주 신었잖아요. 진짜 신고 계시더라고. 그 태국 가서 신었는데 작살이 났더라고 신발. 인생은 미완성. 내가 옛날에 태국 갔는데 뚱뚱했었어요. 수영은 해야 되겠고 진짜 비키니를 가져갔는데 도저히 내가 나가다가는 진짜 총 맞겠는 거예요. 태국에서 뭐 아무리 한국인이 관광을 왔지만 대우해준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래갖고 걸어 나가갖고 태국 시내 거기서 남아서 그물 있죠. 그물을 하나 사왔어요. 다 입고 아 이제 약간 안 비치니까 뭔가 자신감이 다 나왔고 아 근데 이제 이 수영을 딱 하고 수영장 안에 바텐더가 있는 그런 수영장 알죠? 수영장 안에 바텐더가 있어. 고급스러운 데 갔네. 어 저 가서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다 이랬더니 막 싹 수영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와와와와와 이래요. 그래 보는 눈은 있나 보네 개새끼들이 진짜 싹 가고 있는데 싹 했는데 뒤에 까만 물이 그냥 수영장 갈림 뛰어오고 막 아. 오징어인 척하지. 인생이 시트콤이.